올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큼 전력난이 심각한데요. 도심에서는 정전 대비 긴급 훈련이라도 할수 있지만 농업 분야, 특히 양계 농가는 속수무책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성주군 선남면의 한 양계 농가는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년에도 35도 안팎의 무더위에 하루 5~60마리의 닭이 폐사했는데 올여름은 정전 공포까지 더해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는 겁니다. 닭만 마리가 가득 차 있는 이곳 양계장에는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12시간 이상 이렇게 선풍기 80대 이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 가동과 창문 개방에만 의존하는 데다 자가발전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아 순간 정전에도 대규모 폐사가 우려됩니다. 회원 시설이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면은 그때 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폐사의 피해는 너무 크지요.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도군의 한 양계 농가도 걱정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전 시 자가발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창문이 없는 폐쇄적인 구조 탓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갔을 때 2시간 이상 갔을 경우에 자가발전기도 큰 역할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양계 농가에 집중됐습니다. 다른 가축보다는 폭염에 훨씬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만 2~3천만 원이 넘는 자가발전 시설을 갖춘 양계 농가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의 우려가 나오는 올여름뿐 아니라 에너지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계 농가의 근심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